보면 파트 2 전체 제목이 거기 성경에서 배우는 건강원리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건강원리를 배운다. 그리고 성경에서 치료법을 처방받는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내 몸을 그분이 다 아시는 분이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감정도 아시고 우리에게 죄가 감염되어서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거기에 고통당하면서 우리의 몸이 병들어가는 것도 아시고 알아야 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을 알아야 약을 알 수가 있는데 병을 모르면 약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공부를 하면 병이 뭔지 보여요. 하나님이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법칙에서 벗어날 때 병이 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법,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주신 치료법,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이나 영적 건강이나 또 몸 회복이나 마음 회복이나 우리 몸 전체의 전인 회복에 필요한 처방이에요. 이게 사람은 몸에 병이 있다고 몸만 자꾸 다스리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몸에 병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병들었다는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병이 들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뭐 당연하게 나오는 공식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자, 병이 뭔지를 얘기하기 전에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다. 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법칙이다. 그걸 안식일을 통해서 그 법을 세워주셨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도 내가 다 준다. 그래 나를 믿어라. 믿어라 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 모든 걸 맡기고 내 말에 순종해라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는 그 대상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세우시고 내가 너 창조했다. 내가 주는 거 받아먹고 살아라. 그럼 영원히 산다. 그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우리가 사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 부부관계를 통한 사회생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자연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다 가르쳐 준 게 창세기 1장, 2장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제 분리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우리를 쫓아냈다 그러죠.
그리고 에덴 동산 입구에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이 화연금으로 천사가 생명과를 못 먹도록 지킨다 이런 식으로 좀 배운 것 같기도 하는데요. 말씀해 보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 화연금이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성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매 안식일이 되면 양을 잡아서 에덴 동산 앞에 가서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유일한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인간에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아직도 인간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게 성소 제도고 이 성소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게. 자, 이런 복음과 함께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있었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을 그대로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에덴 동산 밖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공급받고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들로 이 지구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영향을 받고 병이 들고 이제 죽어가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앞에 성소를 세우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을 때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치료해서 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병든 몸을 치료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병들게 된 죄도 치료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질병을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버지가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지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고치시지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들을 그분이 치료하실 때 그분의 치료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누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기회를 누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있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신 천년계의 법칙이나 이 도덕 법칙이 되는 모든 법을 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부도덕하게 살아가면서 노아의 때처럼 이 세상은 병든 거지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생명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지요? 말씀으로 만드셨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이런 생명체가 창조돼 나왔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창조력이 있을까요? 그 창조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얘기로 돌아와서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면 너무 먼 데 있는 것 같고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지금 이제 우리 현실로 우리의 얘기로 딱 돌아와서 자 오늘날 사람들이 각종 암이 걸리고 피부병이 걸리고 자가 면역성에 걸리고 우울증이 오고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의사에게 가서 어떤 한 가지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 피부병 환자들도 이 스테로이드 자꾸 쓰면은 나중에 진짜 그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약이 병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가 면역 환자에게 면역 억제제를 자꾸 주면 이것이 이 변질된 면역 체계를 바로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다 죽여서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를 소멸시켜 버리는 약이거든요. 이 굉장히 위험한 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고치는 약이 아니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약이지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최첨단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는 의학계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거 의학계를 비판하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런 것들이 치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으로 치료될 수 없는 병에 우리가 걸려 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면 뭐 지금은 옳다 그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하는 걸 얘기할 때 이런 것입니다를 이해를 못하면 이거 아니다 하는 것만 들어가지고 저 비판하고 있네? 이렇게 오해가 참 많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이 세천사기별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 의학계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죄로부터 발생한 문제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암 투병하고 있잖아요. 항암제 맞고 수술하고 왔잖아요. 해결 안 되거든요. 해결 안 되니까 왔죠. 수술해도 또 재발하지요. 항암제도 또 재발하지요. 사람은 자꾸 합병증으로 그 약물의 중독성 때문에 고통당하지요. 이게 또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런 병들이 실제로 그 약이나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밝혀놓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안 돼요. 근데 잘하면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으면 찾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뭐 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수술해도 지금 재발하고 통증이 오고 몸에 문제가 일어나고 항암제를 사용해도 여전히 더 나빠지고 근데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깨끗한 물 마시고 깨끗한 공기 마시고 햇볕에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건강적으로 먹고 하나님께서 자라고 하는 밤에는 잠을 자고 활동하라고 하는 날에 새면 일어나서 활동하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천년계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을 지금 받고 있을 때 몸이 회복되고 있잖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연 속에서 치료제를 받고 사는 사람 많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암 전문의를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암 환자를 다루는 일을 30년 이상을 하다가 자기가 수술하고 항암제 처방한 환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간이 한 번씩 찾아와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은 암이 치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치료가 됐냐 물으면 아,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산에 올라갔다. 내가 산에 가서 신선한 공기나 물이나 이런 걸 먹고 산에서 나오는 이 자연의 풀이나 과일들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1년을 살다가 보니까 내 몸이 너무 좋아져서 내가 검사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암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차트를 꺼내보면 절대로 회복 못할 환자였다는 거죠. 그러는데 그런 환자를 여러 차례 대하면서 이 의사가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의학, 이것은 암을 고칠 수 없었는데 암이 치료되는 치료제는 자연에 있구나. 이걸 알았다 그래요. 제가 워싱턴 DC에서 이 세미나할 때 그 의사가 거기에 왔댔어요. 제가 이 천년 치료 이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열흘 세미나에 그분이 계속 참석했어요. 부부가.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는 이 건강식 음식을 잘 배워라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바로 자연치유 원리가 여기에 있구나.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자연치유가 자연 속에서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연치유 원리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거기 박사학위까지 땄어요. 그 지금도 논문을 쓰고 내고 그 박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여기 와서 단순하게 성경에서 이 원리를 배우면서 아, 만드신 분이 있구나. 만드신 분이 말씀으로 만든 게 이 세상이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해낸 것들이 자연이구나. 그러면 자연 속에 가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창조의 생명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이 자연치유 원리구나. 이분이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거기서 완전 깡무신론자였는데 그 집회 마치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창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먹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이거 나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시려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으셨는지 이제 알았다. 아이, 그분의 그 간증이요. 그 침례 받는 날 간증을 했는데 참 기가 차는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요, 이 자연 속에서 먹고 놀고 운동하고 이게요, 우리 몸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제를 받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밥을 먹을 때에도 이 창세기 1장 11절에서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는데 이걸 왜 내라 하셨나? 사람에게 먹을 거리로 주려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 그랬잖아. 이것이 너희에게 먹을 거리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나 물에 물고기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다스리고 이것은 먹어라.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30절에는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준다.
창세기 1장 11절에는 짐승들이 먹을 양식하고 사람이 먹을 양식을 땅이 내라 그랬어요. 그 만들어진 풀과 과일과 곡식들을 사람이 먹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펼쳐놨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음식을 찾아 먹을 때 뭘 먹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것이고,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고치게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또 우리가 받아 먹는다. 그러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연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이 책을 쓸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전달되는 이 세천사기별, 현대진리하고 이 건강기별을 같이 묶어가지고 제가 이걸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번에 이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책만 보면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해서 올려서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도 병이 나을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양원에만 가가지고 며칠 한 달 두 달 있다가 좋아져가지고 집에 오면 또 재발되는 그거 말고 그 책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집에서 신앙개혁, 생활개혁을 하면서 생활을 바꾸면서 몸 집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병든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을 받아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온 세상에 보급을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책값 아까워서 안 살까봐 나눠주고 보고 좋으면 책값은 그 통장에 집어넣어라. 성의껏. 다른 사람이 이거 나누고 싶으면 더 많이 넣어주고, 내만 봐서 도움이 됐으면 이거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음 출판비를 넣어주면 이걸 가지고 나는 수십만 부든지 뿌려주겠다 이 말이죠. 이게 너무나 명확한 건강회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30년 이상 해오면서 이게 터득한 진리입니다. 이게 진짜 이거는 바른 길이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들어 있는 그 병에 회복받기 원하는 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영혼의 갈등을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 책을 내가 내놓았다. 당신이 이거 읽고 도움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라.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급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책 다 써놓고 이제 조집사한테 그랬잖아.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다. 나는 이거 써줬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이거 뿌려라. 보급하는 일은 당신들이 해라. 누구든지 이거 읽고 도움되면 그 사람들이 보급하는 사람들이 되라. 필요하겠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 안에서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제는 읽고 그대로 실천을 해서 진짜 도움을 받으세요. 거기 실천하는 법을 다 써놨어요. 하루 일과표를 상세하게 써가지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따라 쓰고만 살면 되는 거. 그렇게 쉽게 해놨어요. 애들도 그만 읽고 따라하면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은 받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게 우리의 건강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면 거기서 일어나는 창조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오늘 여러분 배우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 소식을 많이 많이 전해서 이렇게 암이 말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고통 오래 당해서 약을 많이 몸에 집어넣기 전에 건강할 때 예방 차원에서 이 중요한 건강의 원리를 깨달아서 사람들이 예방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수많은 환자들이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기별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그렇게 함께 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알처럼 적어서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복음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 원하면 알게 되어 있고 알면 실천하여 얻게 돼 있는 이 단순한 복음을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서 나의 복음으로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